네, 안녕하세요. 쇼비즈 엑스트라 시청자 여러분. 저는 슈퍼주니어의 은혁입니다. 이제 드디어 저 은혁이 얘기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정말 진실 게임하는 그런 기분으로 저의 솔직한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춤을 제일 처음 접한 거는 저희 친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누나가 학교에서 장기자랑을 친구들이랑 준비하는데 제가 누나랑 같이 되게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누나 연습하는데도 같이 놀러 가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연습하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내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친구들이랑 또 반에서 장기자랑을 한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춤을 이제 그때 REF의 이별공식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이제 처음으로 췄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하는 그런 같이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나 그 모든 그리고 또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는 시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춤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들의 기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연습생 기간 동안 사실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다른 친구들이 먼저 데뷔를 하건 뭐 연습생 시간이 좀 더 길어지던 저는 정말로 계속 기도하면서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그 지지해주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줬기 때문에 그 힘으로 연습생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서운한 건 없었고요. 일단 되게 가족 같은 형제 같은 친구였기 때문에 정말로 먼저 데뷔를 했을 때 제가 데뷔한 것처럼 되게 기뻤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준비하는 동안 사실 같이 준비를 하다가 이제 동방신기란 팀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런 때는 좀 많이 외롭기도 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쓸쓸하기도 했는데 뭐 서운한 점은 전혀 없었고 이렇게 또 데뷔를 하고 그 1위를 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제가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첫 방을 보고 제가 전화를 하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울면서 뭐 저는 잘 됐다고 축하를 해주고 준수는 저한테 너도 빨리 데뷔를 해서 꼭 무대에서 다시 만나자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많이 울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데뷔를 할 수 있었던 또 저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준수야, 카메라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하는데 어느새 이런 사이가 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직접 마주보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틈날 때마다 이렇게 연락 자주 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옛날처럼 친형제 같은 모습으로 서로 아껴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응원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말 좀 잘 들어 임마 자식아. 그거는 진짜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뭐 멤버들도 뭐 약간은 그때 얘기를 하면 되게 허무했다 아니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기분이었고 정말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는 거잖아요. 첫 무대니까 근데 되게 저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게 그 많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3분 안에 모든 것을 무대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되게 많이 아쉽기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준비를 했더라면은 이 3분 안에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죠.
사실 눈물이 제가 많다기보다도 다른 멤버들도 눈물이 많은데 그래서 잘 참아요. 잘 참는 거고 저는 잘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일 많이 울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 유라는 노래로 2006년에 6월 25일 처음으로 1위를 했을 때 무대에서도 울고 내려와서 또 울고 집에 가서 모니터하다가 또 울고 그리고 또 다음날 돼서 또 울고 정말 눈물이 안 멈췄어요. 아 이거는 그 TV를 보면서 가수분들께서 한 1위를 하면은 왜 울까? 아 뭐 저렇게 좋은데 그리고 약간 의심을 했던 게 사실 좀 알지 않았을까 자기를 1위 한다는 걸 알지 않았을까 이렇게 약간 의심됐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정규 2집 앨범에 거울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2집 앨범에 있는 랩은 제가 다 직접 랩을 썼어요. 근데 그 거울에 있는 랩은 정말 약간 저의 좀 경험담을 좀 바탕으로 이별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썼던 그런 좀 가슴 찡한 가사였기 때문에 좀 애착이 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여기서 하시기 좀 씁쓸하긴 하시겠지만 여기서 팬들이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나이 상황 어쩌죠 이젠 정말 끝이죠 그토록 울고불고 매달려도 아무런 기대마저도 이제는 없지요 웃을 수 있을 거라 믿어 가슴 눈물이 흘러 시간 흘러 가도 상처만 더 알 뿐이죠 뭐 이런 내용의 랩입니다. 그 공연을 하러 갈 때 나를 보여주러 간다기보다도 그 팬분들을 만나러 간다는 모습에 되게 떨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엘프짱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예전에 제 미니홈피에 우리 엘프는 나의 어떤 존재인지 글을 한번 썼었어요. 거기에 엘프 팬들은 나한테 있어서 날개라는 존재라고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그 날개가 있어서 제가 더 높이 날 수 있고 계속해서 날 수 있는 거고 멀리 갈 수 있고 그 날개가 만약 깃털이 하나하나 빠져서 날개가 다 사라진다면 저도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우리 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날개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슈퍼주니어의 이름으로 저희가 일단 가수로 데뷔했고 뭐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꿈이 일단 가수이기 때문에 가수로서의 멋진 모습 그리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해주는 그런 노래를 저희가 직접 만들고 이렇게 직접 불러서 사랑을 받고 싶어요. 정말로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게 가장 큰 소원입니다. 네, 쇼비즈 엑스트라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 슈퍼주니어 은혁이의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뭐 조금은 지루하셨을 수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항상 겸손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께 예쁜 모습만 보여드리는 은혁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